아, 백설공주 전투력 수정을 해야 되나? 저거 네. 5레벨 3시면은, 5레벨 3, 2에 4레벨 하나면은 제압이 가능하거든요? 망했어, 이거. 솔직히 진짜 뭔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백설공주 사화가 사렙이 확정적으로 죽어요. 평균 사렙이. 평균 사렙이 확정적으로 죽으면 5레벨에 넣어야 되는데, 이게 와우니까 중반부에 나오니까 5레벨이 없어요. 있어도, 백설공주한테 가면은 5레벨도 죽는 소리잖아요. 5레벨 있어도 40이면은 그냥 죽어요. 진짜. 그거는 랑올님. 밸런스 조정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랑올님, 네. 카드 하나만 봐주세요. 어떤 카드요? 아무것도 없는 전투력 한 번만 봐. 아무것도 없는요? 전투력 봐도 돼요? 전투력 말해드려요? 네네. 자, 일반 탈출했을 때 전투력이 80이고요. 네. 5레벨이 4명이에요? 80이면? 한 번에 3명밖에 못 보내죠? 아니요, 알레프면은 등급 3단계니까 9명까지 보낼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었나? 네. 나 그런 거 모르고 그냥 3명밖에 안 보냈는데, 아까 4명 보냈는데. 3명 보냈는데. 그리고? 아, 몰라. 녹화본으로 확인하죠. 네. 내용. 알 상태에서는 130이고, 인간형이면 130. 150이에요. 그렇구나. 네. 죽으라는 소리군요. 네, 알레프잖아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 원래 아니, 더보기입니다. 솔직히 초반에 이거보다 잘 풀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번에 뒤져버렸어. 마우 하나. 아, 근데 뭐 밸런스가, 네, 밸런스 안 좋은 거는, 네, 이거는 뭐, 뭐 양해를 어쩔 수 없죠.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거 심판세야. 태풀 아무것도 안 하고 오늘 바로 꺼낸 거라서.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심판세가 사실 자인이었던 것도, 뭐, 제가 사실 이들을 본 거니까, 그건 좀 넘어갈게요. 아하, 아니, 심판세, 아리 심판세. 130이면은 뭐냐면요. 5레벨짜리 직원 7명인가? 아, 근데 뭐지? 턴 지날 때마다 알 체력이 점점 까여요. 그러겠죠. 안 그러면은 못 깨니까요. 그러니까 잠깐만. 오케스트라 말고. 알이 어떻게 되냐면은 130 마이너스 10 곱하기 주사위 마커거든요. 그런 식으로 주사위 계속 굴릴 때마다 120, 100, 110, 190 이런 식으로 떨어지긴 해요. 이 게임은 망 게임이야. 남의 게임 망 게임이라 하지 마. 자, 그러면 밸런스 망한 수고하셨습니다. 밭 망겜이에요. 아, 밸런스는 수고하셨어요. 뭐 이번에 한거 감안해가지고 바꿔볼게요. 만약 2차로 만들 여유가 된다면. 일단 이게 에고 네. 후기를 만들고 혹시 에고 그거. 쇼트를 만들면 네. 일단 랑오르님은 힘드시겠지만 기대할게요. 그거 알아요? 그거 만들면은 게임 한 5시간 해야 돼요. 네? 저, 아, 그렇구나. 지금 이거 만드는데도 저 게임 12시간 만들었거든요? 이거 만드는데? 와, 2시간 걸렸어. 자, 그러면, 근데 네. 그런 걸좀 추가해야 난이도가 낮아질. 진짜 뭐 네. 와우를 뭐그 유식해야 돼. 생각은 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추가 생각은 아니야. 있는데,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 생각이에요. 보드게임이니까. 아니야, 이러면 될것 같아요. 그냥 네. 테크랑 해를 좀 버프를, 난이도를 버프를 시키는 대신에 테크는 한번 작업 안 하면은 2개, 와우, 해는 3개. 이렇게 아, 해는 그거, 네, 경험치 나눠, 이렇게. 경험치 차등되는 것도 지금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 굳이 지금 자연이랑 와우를 두고 와우를 작업할 필요가 있고. 이게 어쨌거나 지금, 네, 뭐라고 해야 되지? 굳이 네. 따지면은,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만 구현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게임에서. 얼리 액세스에요. 원래 X죠? 그러니까 이렇게 망겜인 것도 납득할게요. 와, 정말. 근데 사과나무 정말 싫어하시나 봐요. 네. 아, 그러시군요. 아, 아, 근데 잘. 사과나무 레벨 4짜리도 심심찮게 썰리고, 탈출하면 레벨 5짜리도 뭐야. 잠깐 한두 팔면 잘 뒤져가지고, 예. 현실, 아, 그렇구나. 예, 원래 그렇잖아요, 예. 앞으로 사과 다음 판 다음에 하게 되면 사과 나무 그냥 엎어야겠다. 그래서 알레프야, 알레프.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어떻게 나가지? 디스 컨택!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까마귀 님이죠? 네? 그 뭐야? 디스코드 걸어 주세요. 야, 부금 바꿔. 부금. 이제 바꿔. 아, 네. 유타 님 들어가세요. 아, 아프시면은 네. 일단 들어가세요. 아, 강제로 보긴 안 한다고. 딴딴딴딴 밸런스. 아니 밸런스는 어쩔 수 없다고요. 아니 태플도 안 해보고 오늘 처음 꺼낸 거야. 그런 게임에다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은 뭐 밸런스 안 맞아. 그 인정을 할게요. 머릿속으로 아마 시뮬레이셔닝을 해도 이건 어쩔 수가 없어. 밸런스가 안 맞을 수밖에 없어. 로봇토미도 얼리액세스 때 이랬다고! 아니, 님들! 로봇토미도 얼리액세스 때 이랬어! 테디 미쳐서 스티븐 시골 돼서 직원 뭐가지 다 날리고 이랬다고! 예,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거 알아요? 그거 알아요? 극초기 때 체력 정신 회복 없었어요. 게임 길게 가면 다 터지. 체력 정신 회복 없었어요. 1차 데모 때는. 자, 까만대님. 그 컴퓨터로 디스코드 다니면 될 거예요. 응. 아, 마이크가 없으신가? 네. 자, 그러면은 그동안 일단 해놓고 딴딴딴. 어? 수고하셨어요, 랑월님. 이제 메탈킴님에게 평가를 맡겨볼까요? 균님 후원 감사합니다. 이거 메탈킴님한테 평가 맡겨놓으면은 이런다고? 이러다고, 아, 이따 쓰레기 때 왜 갖다 줘? 막 이런다고! 아, 진짜! 그게 뭐. 아이고. 내 거 가로가 되도록 할걸? 그러면은, 네, 준비되시면 말해주세요. 깔게 많아. 자, 잠시만요. 보자. 이거랑 이거. 저는 이 게임에 불만이 있습니다. 왜요? 왜 또 불만이 많아? 메탈킴님이 그렇게 말해요? 아, 그런 식으로 말하시는구나. 보자. 팬아트 왔는데. 요 팬아트, 이거랑. 아이, 대머리는 왜 있는 거야? 네, 잠시만요. 호두과자. 이거랑, 그리고, 어디 갔지? 이거, 그렇지. 아니, 잠깐만. 흥랑님이야? 아니 뭔가 또 역겨. 왜 또 핫팬츠야? 나 핫팬츠 안 입는다고! 이거 흥랑님 비린데? 아닌가? 어떤 분이지? 아, 암튼 페나트 감사합니다. 예? 네? 아니 쇼트 아니야! 페나트 감사합니다. 네, 이것도 네, 다들 감사합니다. 딴따단따다다단딴따다다다단. 자, 그러면은 다시 게임으로 넘어가서. 네, 이제 디스코드 연결됐으니까 디스코드 킬게요. 잠깐 이거 노래를 꺼놓고. 오케이,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지? 들어가면 되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되나요? 네, 잘 들려요. 잠깐만요, 목소리 네. 설정을 이 정도라면.
하나, 둘, 셋. 따라해줘! 예리엔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봬요.